최고의 금주의 대표 김인계 씨 모셔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시민체육대축전 김희재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네.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가까이 앉아 계신데 저를 보고 굉장히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 우리 훌륭한 가수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흥을 좀 많이 돋궈주셨는데 흥 좀 오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여러분하고 즐기기에 지금부터 신나게 달려볼 건데 같이 한번 놀아주시겠습니까? 네. 놀아주시겠습니까? 제 노래 따라따라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함성! 함성 소리 작아요. 다시 한번 함성!
까만 따라와 라는 노래였습니다. 뭐라고요? 잘생겼다 누구예요? 이님 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급하게 잘생겼다 외친 사람 누구예요? 나와보세요. 이님은 나오라고 안 했는데 왜 나오십니까? 보고 싶어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무대에 서셨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산체육회 부회장 여선입니다. 높은 분이셨네요. 나오시고 싶은데 마음껏 나오셔도 되는 분이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김희재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김희재 평소에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렇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왜 좋아하신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지. 어쨌든 아, 노래 잘하지, 잘생겼지, 춤 잘 추지. 나빠한 사람이시니까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김희재 잘생겼다라고 외쳐주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잘생겼는지 한번 봐. 춤선이 너무 잘생겼어요. 춤선이 저를 좀 잘 치는 분이신가 봐요? 아, 잘 모르지만은. 아, 너무 잘 쳐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급하게 나오신 분은 어디 분이었나? 네, 사업의 체육회 지도자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부회장님도 나오시고 지도자분도 나오시고 높으신 분들만 다 나오셨네요. 그러면 우리 나왔으니까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저랑? 그 같이 찍으실까요?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찍으실래요?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 먼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뭐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김희재 잘생겼다고 많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 춤이나 추실 거예요? 아닌데. 감사합니다. 다음, 네. 예, 지도자님. 자,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김희재 잘생겼다라고 가장 처음 외쳐주신. 자, 가득도에서 저희 친구들이랑 골스팬이었거든요, 김희재씨. 김희재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아, 그러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찍으셨어요? 하나, 둘, 셋. 누구야? 아, 제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아니, 어쩜 이렇게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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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라고요? 어? 부럽다고. 여러분, 부럽다를 외쳐주신 분들이 김희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응원하러 와주시고 오늘 우리 부산 시민 대축전을 한마음 한 뜻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김희재 팬클럽 희랑별인데요. 이분들께 큰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길 지나가다가 저 만나면 같이 사진 찍자고 하세요. 제가 저번에 약속 드렸죠? 100장 찍어드리겠습니다. 휴가지에서 만나신 분들은 다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김희재 노래 중에 당신만이라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이 곡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요 머리 위로 하트를 할 거예요. 그럼 카트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박수와 함성을 한번 크게 질러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트를 하면 좀 작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당신만이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 저쪽 갈 때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께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노래하면서 힘이 났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네! 기분 이제 잘 왔습니까? 네! 그 제가 부산에는 또 특별한 또 그 사연이 있어요. 제가 군복무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제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라고 용호동에 있는 그 군대예요. 거기서 제가 군 생활을 했고요. 우리 사직동이죠, 여기. 여기는 제가 공연을 하러 군 생활을 할 때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참 남다른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는 곳인데 제가 가수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들께 이곳에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어서 오늘 오면서 얼마나 저에게 또 뜻깊은 추억이 하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또 마지막 노래 한 곡 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 노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팬클럽도 그렇고 저 2층에 앉아계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좀 화끈한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마음껏 즐기시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너무 우러하신 분들만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그럼 같이 한번 놀아주시겠습니까?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풍악이라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중간에 몇 번 안 하십니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뭐라고요? 풍악!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쿵짜라자짜짜! 보셨습니까? 아시겠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팔을 흔들면서 헤이! 쿵!
쿵짜라자 짜짜. 쿵짜라자 짜짜. 기가 막힙니다.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박수! 춤을 잘 추시는 저요? 다음에 제가 한번 도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영광입니다. 아, 네, 영광. 아, 영광입니다. 네, 제가 사실 골프에 요즘에 조금 이렇게 취미를 들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취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한번 쳐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스피드 골프를 다니고 있는데 제일 끝까지 가요. 한 번도 팔을 못하고 여덟 번 칠 수 있잖아요. 여덟 번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공이 자꾸 옆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저도 왜 이렇게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앵콜을 외쳐주셨으니까 앵콜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신나게 한번 놀아주셔야 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기는 나이트클럽이다 생각하시고 여기는 클럽에 왔다 생각하시고 콜라틱에 와서 생각하시고 마음껏 흔들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희랑별 네!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오늘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우리 반대로 아, 못 살아 진짜. 자녀들이 김희재 외모에 푹 빠지신 분들이랍니다.
자, 못 살겠어요. 다음에 여러분 또 부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김희재와의 추억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랑별 조심히 돌아가세요. 도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작에서 뛰어볼까요? 뛰어 뛰어 아싸. 너만 바라볼게. 아싸. 저희 연락처랑 함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함이 전다희님. 전다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희재님이 버즈를 또 선물로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수동님. 자, 이수동님도 저희가 지금 선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희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부터 계속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희랑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 희랑별 최고! 자, 항상 건강하시길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재님의 골프 실력도 조만간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아, 열정적인 무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아, 우리 김희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산시 체육회, 아, 우리 또 임직원 여러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욱더 큰 축제가 열리니까요. 오늘 하루 몸 조심하시고 좋은 밤 되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대축제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부산 최고.